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티셔츠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디자이너에게 골프를 배워보는 시간에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에잇플랜이라는 주제로 레슨을 해드린 분입니다. 뭐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돌아주시죠. 바로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조윤지 선수입니다. 조윤지 선수. 네. 아, 지난번에 에잇플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튜브에 너무 많아 레슨이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뭐 쭉이 있어.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윤지 프로의 레슨은 힐링 타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할 거 많아. 저는요, 골프는요 어드레스 했으면 피니쉬가 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준비할 때 어드레스 중요하고 끝날 때는 피니쉬만 신경 쓰면 대체로 볼이 모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발언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던 레슨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네, A 플랜이라고 8개의 이제 플랜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플랜으로 가자. 큰 목적은 그거인 거죠. 맞아요. 그때 네. 조윤지 선수가 2015년도 네. 그때 8개 홀 연속 버디를 하면서 사실은 이건 뭐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됐고 8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일단 하나 깃대나 하나 꽂을까? 이렇게 했더니 너무 이쁜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뒤로 돌았을 때 다시 한번 봤을 때 사실은 이건 뒷면이에요. 제가 지금 거꾸로 입은 거예요. 맞아요. 다시 돌아주세요. 이게 지금 조윤지 프로가 정상적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디자인을 생각할 때 그냥 요래도 이쁘거든. 남자들 뭐가 앞에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있어야 돼. 남자분들이 이렇게 끼부리게 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A 플랜, 그러니까 8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죠?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십시오. 아, 인스타그램. 네, 조윤지를 검색을 해주십시오. 그래, 아래 주소에 지금 조윤지 선수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냥 조윤지 프로 하면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팔로우를 하시고 거기에서 링크를 따라가시면 바로 이걸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티셔츠, 모자 매우 이쁘고요. 제가 보통 105 사이즈 입거든요. 105도 프리. 내가 볼 때는 한 115까지 프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마법의 핏이라고 같은 사이즈인데 되게 마르신 여성분들이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맞죠? 약간 보이프렌드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에잇플랜을 사랑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참 욕심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걸 시작을 해서 제가 그랬죠. 야, 윤지야, 이거 가방에다 딱 붙여봐. 너무 이쁠 것 같아.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레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잇플랜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를 딱 들고 있는데 어떤 레슨이에요? 사실 저번에도 제가 이제 8개의 플랜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드라이버라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요? 이런 질문도 막 하시는데 뭐 드라이버 따로 치고 아이언 따로 치고 우드 따로 치면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는 이제 바꿀 게 이제 어드레스인 거죠. 플랜은 다 똑같아요. 여기 부분 다 똑같은데 어드레스만 조금 바꿔주시면은 뭐 드라이버도 문제없이 잘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8개의 플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 셋업에서부터 테이크어웨이부터 뭐 그다음 백스윙 여러 가지 8가지 그 파트를 하나로 그냥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드라이버 안에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보고 오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드리진 않지만 여기 설명되는 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네.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될 거는 어드레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이 아이언보다는 아무래도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스탠스가 벌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 내가 쓰는 스탠스를 쓰고 위에서 똑같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선수들 딱 보면 이렇게 클럽을 대고 이렇게 딱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윤지 선수는 이렇게 있으면 딱 재놓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스타일? 근데 사실 이거는 연습 방법이기도 해요. 또 이제 나가서는 제가 이제 루틴을 저는 이제 선수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런스 잡는 거를 체크를 좀 스스로 잘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그 스스로의 체크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방향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뭐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이렇게도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밸런스를 잡고 내 눈앞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아마추어 분들도 체크를 하기가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투어 통산 3승이지만 2등한 것까지 따지면 상감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근데 조현지 선수의 특징을 보면 좀 무서워. 겁나 멀리 쳐. 근데 심지어 페어웨이 다 떨어뜨려.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얘기하지만 물론 뭐 퍼팅이 돈이네 이런 얘기해도 티샷 망하면 그럼요. 이 퍼팅 기회가 없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골프가 쉬웠을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그 우리 A플랜에 대해서는 들어봤으니까 네. 그럼 넓은 스탠스 아무래도 아이언보다는 좀 넓게 쓰시고 똑같이 위에서 5대5 밸런스를 잡고 아 그냥 이것만 잡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계속 발로 체크하고 네. 있구나. 발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체크가 되면은 저는 상체만 살짝 기울여요. 그런 다음에 헤드를 그냥 이렇게 또 공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페이스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공이 왼발 쪽에 있기 때문에 네, 네.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뒤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열리진 않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당연히 열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정면에서 봤을 때 헤드가 손이 헤드보다 뒤에 있어야 약간 돼요. 약간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지나간 상태니까 열리진 않지. 열릴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때 열려 있다면 이건 분명히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으면은 상체각을 이렇게 기울였으면 당연히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오게 되잖아요. 네. 5대5를 체크를 한 거를 상체를 살짝 이쪽으로 오면 6대4. 그렇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티에 꽂혀 있고 올라가면서 치는 체이기 때문에 오른발 쪽에 살짝 6 정도는 와 있어야지 좀 더 올라가면서 칠 수 있는 네. 좋은 볼을 칠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샷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를 5대5 체크를 하시고 상체가 그리고 어드레스.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바로 피니시만 생각. 와, 쭉 올라가는 거 봐. 근데 캐리 200 찍고 여기서 오, 많이 갔다. 당장 현역 아닌데 211 찍으면 와, 실제로 치면 230에서 40까지도 친다는 얘긴데 평균 몇 정도 쳤어요? 저는 야드로 체크가 됐었는데 한 250에서 60야드 정도? 네. 멀리 쳤다. 되게 쉬웠겠다 골프가. 그럼요. 밥 먹고 골프 치는 게 제일 쉽다고. 아, 재수없어. 밥 먹는 게 쉬워요? 골프 치는 게 쉬워요? 아니 둘 다 뭐. 아, 재수없어. 아니에요. 골프가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평균 타수 보면 제가 요즘에 소문을 들었는데 평균 타스가 보통 72, 73탄에 들어와 있는 선수예요. 보통 71에서 그 커리어에서. 근데 요즘에 뭐 괜히 백티로 끌려가지고 80대 초반을 치고 있다는 그런 소문. 전 남자 선수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몽둥이를 자꾸 계속 치니까. 네, 요즘에는 제가 이정민 프로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정민? 네. 정민이랑 이제 골프를 치자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야 정민아 나 요새 아마추어보다 좀 조금 잘 쳐 프로보단 조금 못 치고 이렇게 나도 프로 애들보다 조금 못 치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났다야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이정민 선수도 정말 스윙 경쾌하기로 소문난 선수. 그리고 같이 활약할 때 되게 돋보였던 선수인데 한테 드라이버 입수감을 와가지고 네. 고생을 했었죠. 맞아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정민 선수도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또 조용해. 맞아요. 어, 말... 아 근데 안, 아니 친해지면 또 안 그래요. 아, 또 안 그래? 네. 어,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근데 이게 떨어져서 간다는 거니까 여기서 한 214-15니까 실제로 플레이하면 요즘 한 230 정도 나오겠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또 아버지가 또 되게 유명한 또 프로야구 선수셨잖아요. 네. 조남이. 조창수 감독님. 그래 조창수 감독님. 네. 근데 그 뭐 이제 슬러거로도 유명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뭐 근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단 말이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또 집안 어머니 쪽도 배구 쪽을 하셔서 근데 조혜정 감독님 그렇죠? 네. 그런데 딱 봤을 때 배구 아 야구 야구 생각이 아 아버지 야구 왜냐면 좀 약간 배구하면 막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우리 막내는 골프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딱 낳자마자 딸인 거 아시고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셨거든요. 야구 시키고 야구를 시키려고 무조건. 왜냐하면 위가 언니잖아.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말하죠. 아빠 나 골프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지? 결과가 좋거든요. 결과가 좋아. 지금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 전부 이제 스포츠 가족.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유명한 이 스포츠 가족이고 또 언니도 주인희 선수도 우리 또 KLPG에서 굉장히 활약도 좋았고 또 선수를 대표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드라이브 하나만 더 보죠? 네. 하나만 더 보고 드라이브 레슨은 결론은 스탠스 그 다음에 똑같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셋업과 그 다음 피니쉬만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쭉 해서 높은 탄도 근데 이렇게 높은 탄도를 치니까 볼이 모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아무래도 요즘에 또 대세가 또 하이로프트가 또 대세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을 높게 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수들 그린을 일단 눌러놔요. 그래서 다 딱딱하기 때문에 높은 탄도는 기본인데 저도 어느 정도의 샷을 옆으로 쳐서 제가 요즘에 목스윙 어쩌고 해가지고 막 감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타격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올리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탄도는 약간 높을수록 골프는 유리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조윤지 선수가 왔다고 해서 그냥 레슨만 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사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드라이브 레슨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잇 플랜 훨씬 더 여러분께 유명해지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또 많이 알려지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네 오늘 뭐 네 정말 프로님과 되게 그냥 수다 떨러온 기분으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할 때도 이런 식의 늘 이렇게 끌어내는 걸 했었는데 아이고 지겹잖아요. 제가 레슨 얼마나 많이 선수 조윤진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쳐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조윤진 선수가 왔는데 그립에서 손가락 두 번째 마디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선수니까 이렇게 친다라는 걸 배우는 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윤진 선수가 여러분들께 페어웨이 우드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페어웨이 우드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조윤지의 에잇 플랜 다음 시간 페어웨이 우드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